와, 성게 사냥하는 것까지 봤어요? 안녕, 여러분. 브로입니다. 네, 오늘은 뒤에 있는 자, 바로 청담 아쿠아입니다. 여기가 진짜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기가. 예전에는 번호표를 이렇게 들고 줄 서서 이제 민물고기를 살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현재도 굉장히 깔끔하고 인기가 많은 곳인데, 오늘 휴일인데 제가 이제 양해를 구하고 오늘 피라나 영상을 찍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겸사 어떻게 생겼고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자, 오, 우선 외관상으로는 우선은 안에 습기가 있어서 그런지 여기 물이 좀 묻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오, 잠깐, 저작권 노래 나오고 있어요. 자, 다행히도 우리 사장님께서 노래를 꺼주셨네요. 오, 여기 보시면은 니모가 있죠? 와, 진짜 여러분들 여기 있는 피라냐 진짜 장난 아니게 큰데요? 아, 여러분들 이거 엘리게이터가 아시죠?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이 친구인데, 제가 맨날 자료 사진으로 썼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지금 여기 있네요. 와, 이빨이 진짜 악어 같다. 와, 이거 진짜 키울만 하겠는데요? 아, 지금 수입 금지 품종이라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 친구를 키울 순 없대요. 안녕, 안녕. 우와, 이게 따라오네. 오, 여기 보면은 여기 복어 친구들이 있네요. 복어 친구들. 안녕. 오, 이거 긴 주둥이 고등어 여기 있네요. 안녕. 아, 얘 귀엽다. 아, 얘 작을 때 이렇게 생겼구나. 얘 유어는 아니고 좀더큰 친구들이네요. 지금부터는 이제 좀 조용하게 제가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은 잘 모르지만, 와, 얘는 수염, 얘는 할아버지처럼 수염이 많이 났네. 얘는 에그타르트 닮았네. 먹는 에그타르트 색깔입니다. 자, 긴 주둥이 고등어 나왔죠? 스포티드가 제가 아는 거고요. 요거는 약간, 예. 네. 와, 얘 장난이다. 와, 이 친구 한번 길러보고 싶다. 얘는 성격이 싸나운 편이에요? 다른 애들이 없네요. 아, 먹이를. 오, 뭐야? 바로 먹네요? 이야, 근데 왜 이렇게 화려할까? 야, 먹이 한 마리 더 넣었어요. 오호. 오. 오오오. 우와, 우와, 화려하다. 부채춤 치는 것 같아요. 와, 이 친구 성격 장난 아닌데요? 와, 이 친구 성격이 장난 아닌데요? 입에 지금 있어요. 안녕. 안녕, 니모. 구경 나왔니? 구경 났니? 얼굴 봐. 뭐가 그렇게 좋아? 신기해? 궁금해? 와, 여기 성게도 있네. 혹시 성게 사갈 수 있는지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전복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전복을 기르고 있는데, 전복 진짜, 진짜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게 해수어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썸프 소주라고 해서, 이런 식의 썸프 소주라고 해서, 이게 물을 이게 거르거나 이제 물을 이게 여과해주고 계속 이렇게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이런 장치를 해줘야지 해수어를 기를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해수어 친구들입니다. 자, 우와, 너 니모 친척이니? 하는 행동이 똑같냐? 오, 그리고 요거 제가 키우고 있는 그 새우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네요. 이 친구는 크리너 새우?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불가사리도 분양을 하고 계시고, 오, 특이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너 니모 친구니? 갈래? 나랑 같이 갈래? 우리 집에도 니모 있는데. 그리고 요거는 긴 주둥이 고등어 아시죠, 여러분들? 유어입니다, 유어.
새끼들. 어, 작아. 오, 빨라, 빨라. 꽁치같이 생겼네요, 진짜. 오, 베타가 이렇게 지금 합사가 되어 있네요. 오, 신기하다. 색깔 짱 이쁘네요. 가격도 되게 착하네요. 5,000원, 뭐 만원 이 정도 되는 우리 물고기 친구들. 요거는 약간 민물고기 잠수어 느낌이 나는데, 오,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우와, 이 친구는 수염이 메기보다 훨씬 더 많고 되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근데 뭐 턱이 되게 크네요. 이런 친구들은 보통 먹이를 보통 삼킬 것 같은 비주얼을 갖고 있는데, 아, 그냥 사료 먹어요. 어, 착한 친구들이네요, 여러분들. 아, 그 다음에 저기 안에 보거 한 마리 또 있어요. 여기가 지금 청담아쿠아가 보거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어, 이렇게 보면 황소개구리 올챙이 같이 생겼다. 네, 이 친구는 슈테네니 보거라고 하네요. 자, 잘 안 보이니까 다른 거 봅시다.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찰나나, 얘 비슷하게 생긴, 얘 비슷하게 생긴 지금 앞다리 있는 가재 염만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걔가 물고기 한 마리 잡아먹었거든요. 얘는 순해요. 얘는 순해요? 순한. 아, 여거랑 여기도 그, 있네. 어, 성게 여기도 있네. 성게도 한 마리 입양해가 있네. 성게 길러봐야겠다. 어, 네, 성게. 자, 여러분들 여기 큰 성게 있거든요. 이 친구랑 저 친구 입양해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옆모습으로 보면 삼성 아쿠아리움 갔을 때 큰 어항 있죠. 되게 다양한 생물들이 들어가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와,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한 번씩 구경이라도 한 번씩 해보시고, 네, 입양하고 싶으신 분들도 상담하시면은 진짜 친절하게 잘 해주시거든요. 들어올 때는 한 5cm, 6cm 정도 들어왔는데. 아, 키우고 계신 거구나. 예. 분양할 계획은 없으세요? 아마 이거는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 되게 많을 텐데. 수입 금지인데 뭐 유통은 상관없으니까 분양가는 한 10만원 정도 해요. 아, 그래요? 나중에 한번 제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항이 되게 커야 돼요. 그쵸. 네, 거의 한 그 1m 20 이상 정도 되고. MBU 보거라고요? 아, MBU 보거. 그러니까 콩고. 콩고에서 왔어요? 강에서 사는 민물 보거. 아, 진짜 귀엽다. 이런 친구들 한두 마리 키우면, 예, 집에서 분위기도 나고 되게 색다른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성장은 되게 많이 하는데. 아, 더 커져요? 30에서 40cm. 30에 40이면 어, 더 볼만 하겠는데요? 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얘 MBO 보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황소개구리 올챙이 같다고 했던 친구 가까이서 보니까 확실히 보거네요. 이 친구가 수체네니 보거라고 해서 지금 예약이 잡혀있는 친구인데, 오, 진짜 귀엽다. 얘가 다른 말로는 스파티드 보고라고 해서. 아, 스파티드. 몸에 약간 동그란 스팟이 보이는 스파티드 보고라고. 아, 점이 있어가지고요? 예, 예. 아, 얘는 알죠. 혼이잖아요. 플라워 혼. 제가 이 친구 한 마리 있죠. 오, 이 친구들 느낌 있네요. 위아래로 지느러미가. 아, 골드헤드 무지요? 오, 실제로 보면은 진짜 머리에 뭐 바른 것 같네. 약간 여러분들 그 도금 있죠? 순금 있죠? 그거를 지금 머리 쪽에만 바른 것 같아요. 마스크 쓴 거 있죠? 그렇게 보이는데, 오, 멋있네요. 아프리카 탕가니카 호수에서. 탕가니카에서 사는 세 번째로 큰 호수. 여러분들, 오늘의 목적인 그 피라냐 먹이를 먹이러 왔는데, 사실 이 친구들이 지금 배가 많이 불러서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은 다음번에 한 번 더 먹이는 거 도전해보기로 우선 사장님이랑 약속을 한 상태고, 저도 오늘 입양에 갈 친구가 있어가지고 지금 고르는 중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랑 좀 다르게 좀 독특한 거 있죠? 오, 이 디스커스. 우와, 색깔 진짜 이쁘다. 여러분들이랑 좀 다르게 좀 독특한 거 데려갈 겁니다. 여기 블랙 리모도 있어요. 블랙 리모. 물어보니까 블랙 리모라고 하고요. 여기 안에 성게가 두 개가 있는데 전복이랑 해수어랑 같이 해서 한번 길러보려고요. 전복은 지금 아주 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세네갈 폴리피러스 많고, 그 다음에 과배 금룡도 있다고 하십니다. 오, 멋있다. 이게 엄청나게 커지는 친구들 아시죠? 네, 이거 아쿠아리움에서 봤던 친구네요. 이거 엄청 커지던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가지 요목들이랑
여기 용품들 굉장히 많네요. 와, 여과기랑 먹이랑 영양제랑 뭐 돌 종류도 많네요. 편석도 있고. 와, 소라 껍질부터 따개비, 은신처, 뭐 인공수초 등, UVB 등도 있네. 와, 굉장히 용품이 다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수어 만약에 시작하거나 민물어 이런 것들 물생활 시작하시게 되면 여기 빠짐없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비바리움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계신다는데, 이런 데다가 뱀파이어 크랩 있죠? 이런 거 한두 마리씩 뚜껑 이렇게 만들어서 키우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바로 뱀파이어 크랩입니다. 큰 거? 큰 걸로 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전 성게도 누를 겁니다. 아, 붙어 있어요? 오, 방금 신기하다. 이렇게 말고 있는 게 아니네, 항상. 와, 저렇게 잡는 거예요? 제 살아있는 것도 잡아먹어요? 아, 진짜요? 우와. 놓쳤다. 와, 사냥하는구나, 성게가. 저 처음 알았어요. 그냥 저는 물에 있는 거 빨아먹는 줄 알았어요. 와, 성게 사냥하는 것까지 봤어요. 자, 여러분들, 결국 성게랑 블랙니모 이렇게 한 마리씩 해서 입양을 해왔습니다. 자, 너무 재밌네요. 네, 잘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데려온 거고요. 성게 사육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대요. 니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지내고 있는 친구 한 마리 만들어주려고 데려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요시.